네, 안녕하세요. 에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한 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이번 이제 세 번째 유형이 non uniform bar.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가 이 면적이죠. 그러니까 면적이 예전에는 일정했잖아요. 이렇게. 또는 일정하더라도 조금 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축이 이렇게 두께만 이렇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이렇게 구하기 쉽게, 그냥 자르기가 쉽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불균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원뿔처럼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렇게 불균질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 이 부분은 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접근 전략입니다. 똑같아요. 구분구적법. 우리는 외운 게 뭐밖에 없어요? 시그마는 이입실론. 이거 하나로 다풀 거라 했잖아요. 오케이? 자, 접근법은 뭐냐면은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르면 어떻게 돼? 그 순간순간은 어때요? 이 dx로 자르면은 순간순간은 어때요? 사각형처럼 되죠. 아주 미소한 값으로 하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걸 이제 미소하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dx로 이 직선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으로 잘라가지고 각각의 델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은 얘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땡기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 또두 번째 거를 이렇게 땡긴 거죠. 이렇게 dx로. 그걸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더해가지고 델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divide dx. 그러니까 dx로 나누는 거예요. dx만큼으로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랄 하는 거죠. dx로. 이걸 다 인테그랄이. 어떻게? 이 델타 1, 이거 d 델타 1이, 두 번째가 뭐? d 델타 2. 이런 거를 좀 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더하면은 델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 구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d 델타를 다 인테그랄 하면은 델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햄이랑 그때 이거 풀어봤죠. 이렇게 된 기둥 있죠? 이건 어떻게 돼? 이거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네 했잖아. 이거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변화량 해가지고 두개더 했죠. 그 이번에는 더 미소하게 잘라가지고 여러 개 하는 거 이렇게. 오케이?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걸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변화하는 이 수식화할 수 있는 이제 함수식으로 연관된 것만 풀수 있어요. 진짜 막 대놓고 이런 형태를 풀 수는 없어요. 알겠죠? 우리도 적분 되는 게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함수 관계. 이것도 함수 관계로 나와야 이렇게 풀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find the relationship, 이제 관계를 찾아야 돼요. 이거. 무슨 관계? ax 또는 fx와 dx와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 우리가 외운 건 뭐밖에 없다? 시그마는 이입실론밖에 없죠? 오케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잘 봐. 시그마는 뭐야? A1 찾아보자, A1. A1은 그 면적도 A1일 거 아니야, 면적이? 면적분의 P. 그러면은 힘이죠. 힘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 다음, E도 똑같죠. 이 재료가 똑같은 거면 E도 똑같고, 근데 이게 뭐예요? 델타 1이죠. 델타 1이고, 이게 DX라 했잖아. 그래서 D 델타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걸 이쪽으로 옮길 수 있죠.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상수도 이렇게 옮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 d 델타 1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옮기면 e a1 p dx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 d 델타 2는 어떻게 나와? d 델타 2는 e에다가 a2에다가 p에다가 dx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 그럼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테그랄 해보면은 인테그랄 델타 d 이거 해보면은요 다 더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지금 다 더해볼게. 이거 점점점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d 델타는 델타가 나오겠죠? 근데 델타 식이 어떻게 돼? 지금 보니까 e a p dx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돼요? 근데 봐봐. 지금 dx에 따라 뭐도 변해? a도 지금 변하잖아. p는 안 변한다 쳐도. 이해돼요? a도 지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못 나간다니까. p랑 e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나갈 수 있어요. 밖으로. 오케이? 근데 a 같은 경우는 왜 밖으로 못 나가요? x의 변화량에 따라서 얘 관계가 있죠.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a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x의 함수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건 지워볼게. 지우면은 봐봐. 나머지는 어떻게 돼? e, p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수는 이? 지금 델타라는 거는 인테그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나가니까 x에 대해서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a1, a2 이거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a, x에 대한 함수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 또 이 두 가지도 있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아마도 힘이 우리 어떤 것도 있어. 힘이 여기도 작용하는 거 있죠. p1, p2 이렇게. 오케이? 그때는 그 이때하고 이때를 나눠가지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적분 구간을 나눠야 돼요. 그때는 이제 p가 x가 되는 거죠. px. 이해돼요?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 뭐 0부터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까지는 p 뭐 1에 대한 함수로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ax, ax, dx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2분의 1부터 L까지는 P2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 여기. 그 다음 AX DX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더해야 되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P가 하나니까 그 하나로 쓰는데 햄이 연습문제 심화문제 중에서 이렇게 푸는 것도 나온다는 거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 알겠죠? 이때는 그렇게 푼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햄이 relationship. find the relationship ax랑 fx 또는 이거랑 dx의 관계식으로 해야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수로 못 만들면 뭐 한다고? 못 푸는 문제. 오케이? 근데 당연히 푸는 문제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졸라 쉽겠죠? 자,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낫겠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야? 시그마는 이입실로 이걸로 그냥 풀어라. 끝이다. 적분하면 끝이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문제 푸는 것보다 연습 문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연습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테이퍼 바가 있다네. A, B가 이런 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DA가 100이고 DB가 200이죠. 맞죠? 근데 랭스가 몇이래? 랭스가 L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원뿔 같은 그런 형태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런 반대 이제 B and B B점에서 지지돼 있고 이제 텐살로드 P를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맞죠? 그러면은 이 다이아메타는 각각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뭘 찾으래? 디터마인 L 랭스 L을 안 가르쳐줬네. L을 찾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힘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몇이 늘어났대? 델타를 가르쳐줬네. 이번엔 델타가 몇? 0.5mm를 늘어났다고 가르쳐줬네. 오케이? 이 값은 이걸로 가정하고. 자,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자, 이번엔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 햄이? 자르라고 했지. 이렇게 자르라고 했지. 그냥 dx만 잘라가지고 이제 그 중간 버전의 값만 찾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자르면 여기 갖다 놓을게. 자, 이거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럼 여기가 몇? dx. 그 다음 여기 면적이 ax죠. 오케이? ax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우리 여기에 델타는 어떻게 구해? 여기 d 델타는 어떻게 구해? 우리가 외운 식은 뭐밖에 없어? 시그마는 이입실론 이거밖에 없잖아. 언제나 이 방법으로 풀라 했죠? 그럼 햄이 여기 적어볼게요. 시그마는 이입실론인데 우리가 이 미소 델타를 찾으려고 하면은 여기 이 값에다가 여긴 뭐예요? 여기는 전체 길이가 dx죠. 그러니까 L분의 원래 L분의 델타였잖아.
근데 여기 뭐로 써야 된다고? dx분의 d델타로 써야 돼. 왜냐면 미소량이잖아, 지금. 오케이? 이거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시그마는 어떻게 구해야 돼? 시그마는 a분의 면적분의 힘이라 했죠? 그럼 이거 넣어볼게요, 여기에.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면적이 몇? ax. 면적이 계속 바뀌죠? 면적분의 힘은 p. p가 몇? 여기 200kN. 200 곱하기 10의 3승이. 자, 이렇게. 이거는 E가 몇이에요? E가 7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DX D 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델타로만 나타내면은 이걸 다 옮겨주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해돼요? 그럼 다 옮겨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 D 델타라는 거는 이쪽으로 옮기면은 AX에 그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앞에 적어볼게. 자, 200에다가 10의 3승 이쪽으로 옮기면은 72에다가 10의 3승 이거 사라지네. 그 다음에 AX분의 1의 DX 이렇게 나온 거. 이해돼요? 간단하죠? 그럼 이거 인테그라하면 끝나잖아. 이 값은 계산하면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계산하면 이거 사라지고 아, 그 다음에 이 AX는 어떻게 구해요? 이 AX는 이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봐봐. 이거는 학생들이 함수식 만들 줄 알아야 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가운데라고 볼게. 일단 여기 가운데.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해. 여기 원점. 원점이라 생각하면 이건 어떤 함수예요? 보니까 이게. 지금 색깔을 좀 칠해줄까? 이거. 보통은 1차 함수로 다 나옵니다. 1차 함수. 이거 빨간색을 함수 형태로. 1차 함수니까 무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로 나눌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그럼 절편은 몇? 절편은 여기 몇이에요? 여기가 50이네. 여기 중심을 그거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 이거분의 이거네.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 그럼 L분의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여기분의 여기니까. 오케이? 여기가 50이죠. 여기 50. 오케이? L분의 50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에 대한 함수예요? R에 대한. 그 반지름 R에 대한 거죠. 그럼 이건 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이 r 제곱 또는 4분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이 d의 제곱 이 두 가지로 쓰면 되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고체학학에서는 d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반경을 d라고 할게 내가. 오케이? 그럼 이건 100 r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ax를 구할 수 있죠. ax는 어떤 함수가 돼요? 이거 지울게. 그럼 ax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즉 4분의 파이에 L분의 100에 X에 더하기 100의 제곱 이거죠. 이걸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넣을게요. 넣으면은 이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0부터 L까지 하니까 몇 나왔어? 0.5 나왔다네. 이게 델타가 0.5 나왔대.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0부터 L까지 하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4분의 파이니까 이거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꺼내면 72, 200, 4분의 파이니까 이게 파이분의 4가 되겠죠? 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L제곱, 만, X의 제곱, 그 다음에 L, 분의 2 만 오케이? 그 다음 x 더하기 100 만 이렇게 이거 분의 1의 dx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이제 각각 이거 나눠가지고 계산하고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끝나죠? 이해돼요? 이거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적분 간단한 적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L, 이건 식 하나 문제 하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L 값이 27mm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830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맞죠? 2830, 31 계산해가지고 식 하나 문자 하나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 지금까지 사칭연산만 하다가 적분이네 또는 미분이네 이게 나오면 힘들잖아. 하지만 푸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이. 그러니까 시그마는 이 입실론 이 개념으로 풀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 뭐라고? dx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ax를 찾은 다음에 이 델타 dx를 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인테그럴 하셔야 돼요. 다 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각자 복습 한번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